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한 마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세상의 악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 사망이 붙잡아둘 수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어진 것이니 예수님 가까이에서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때에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이 끝나자 선생님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가지고 교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약 10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바쁘죠. 그런데 책상에 올려놓은 답안지 맨 위가 위에 있는 그 답안지가 수상한 답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주관식 문제였는데 거기에 학생이 답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즉석 복권처럼 답을 화이트로 지워놓고는 그 위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교무실에서 이제 다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허허 이놈 봐라.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세요 라고 그 답안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보는 참 재밌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 시험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 답을 써놓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놨나.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10원짜리 동전을 꺼내가지고 살짝 긁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요 그걸 보시더니 에이씨 하고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다음 그 시험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 선생님이 대체 뭐하고 쓰였길래 선생님이 저렇게 하고 가시나. 그리고 글귀를 봤더니 이렇게 쓰였습니다. 꽝! 다음에 기회. 믿음이란 성십성의껏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 보시니까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열렬히 환영을 받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자기 자신이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추앙을 받고 그리고 지지를 받는 그 순간에 자기의 그 위치를 더 견고히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대 그리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백성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에 너의 모든 그 명예, 인기, 능력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데로 가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공생애 중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입성한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라는 이 반대적인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때까지 이런 자를 보지 못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등극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부를 찬송을 시편 118편에 메시아의 시편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들은 왕을 맞이하듯이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노래는 온 성에 가득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기대가 이렇게 큰 줄을 아마 예수님도 놀라지 않았었을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즈음에 유대인들로부터 온통 환영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의 놀라운 지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느 초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헬라인이 또 찾아온 거예요. 이 헬라인은 유대계로 개정을 했다가 그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자기도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보려고 온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그 예수님이 궁금했던지 예수님 옆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빌립에게 찾아와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스승 선생님을 좀 만나볼 수 없겠습니까? 네, 이방인의 지지까지 그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은 늘 짝꿍처럼 함께 다니고 있는 안드레에게 이 얘기를 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 가셔서 예수님 당신을 만나보려는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도래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도래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어떤 결정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식물의 생명의 그 액기스를 담고 있는 것이 씨거든요. 식물의 생명하고 동물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은 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동물은 씨가 새끼를 낳는데 잠을 자는지는 않아요. 겨울에 동면하는 살다가 동면하는 동물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잠을 자거나 씨가 자지 않아요. 그러나 식물은 씨앗의 형태로 생명을 보존해서 넘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식물이 참 신기해요. 제가 텃밭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농산물을 산책해 보면은 씨앗을 이렇게 1,000원이나 2,000원 주면 씨앗을 팔아요. 대추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케이크도 팔고 뭐 씨앗을 파는데요. 그 씨앗을 갖다가 그 씨앗이 봉투 안에 들어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싸게 안 날 거거든요. 근데 신비하게도 이 씨앗을 갖다가 땅에다가 뿌려놓게 되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이 딱 되면은 씨앗이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호박씨 까먹고 해바라기씨 까먹었지만 그거 여기 살아있는 생명체냐? 어디가 생명이 들었냐? 보이도 않아요. 그래 잘 모르는데 이것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땅에다가 심어보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이 씨앗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의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생명이 있었는데 모르죠. 이 씨앗이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밭에다가 이걸 뿌려보면 땅에다가 뿌려보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생명의 특징은 생명이 없는 것 같으나 생명이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의미는 빛나는 영예.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과 박수를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연예인 대상에 가게 되면 다 가가지고 막 조명이 막 펴지고 그냥 살인이 팍팍팍팍 찍어 다 그러면 옷 진짜 잘 입고 가잖아요. 그날 비싼 옷을 다 입고 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감독님과 나를 낳으신 어머니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뭔가 오늘의 나가 되게 그 영광의 순간을 자기가 가지면 그건 또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이 있기까지는 뒷바라지하고 나를 이렇게 밀어준 사람이 있었다. 막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사랑과 자랑과 인기와 박수를 받는 것 이런 것을 영광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영광을 받는 것은 뭐냐? 더 많은 것을 산출해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한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그릇을 받고 끝내버리면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받는 영광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더 많은 것을 산출해낼 때, 증가를 얻게 될 때, 그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가, 그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백성이 맞이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열렬히 지지한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분을 왕으로서 아주 높이며 찬양하며 노래까지 불러가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이 단지 이 세상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지속되며 그 영광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 안으로 그것을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과 이건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원문을 직역한 거예요. 원문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참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원문을 직역을 해가지고 지금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잘 보세요. 자기의 생명, 이게 생명이 나는데 이 생명이 결국에 마지막으로는 보존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보존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남기고 유산도 남기고 이것이 보존되도록 더 계속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야 되고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럼 보존합니까? 없애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생명을 산출한다는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은 식물 생명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생명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다 너를 귀히 여기겠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산출해 내는 자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나는 혹시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없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남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이 되려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싫어하고 애착을 갖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며 미워하기까지 된다. 그러면 여기 자기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명이라 하니까 life, 영어로 life, 생명이라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렇게 아닌데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는데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정확히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조에. 따라서 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생명 있잖아요. 사망이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은 조에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 요거 생명. 요 자기 자신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푸시케. 푸시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27절 밑에 내려가 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기 마음이 원문에 보면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푸시케를 어떤 데는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해 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푸시케를 총 다섯 가지로 번역을 해 놨어요. 우리 한국말로 했다는 게 한국말로. 그래서 다섯 가지로 했는데요. 첫째, 사람의 목숨을 생명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꾼 이때의 그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 푸시케의 번역의 퍼센테이지는 가장 많은 한 60-70%는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뜻을 의역을 할 때 그 뜻을 미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번역이 또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러면 결국에 이 목숨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람됨, 사람이 자기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 오늘 본문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생명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여기 보면 마음이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영혼, 사람의 영혼을 부식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 자체를 부식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이랄 때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결국에 부식해라는 건 뭐냐? 부식해라는 것은 사람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존재하는 그 요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됨,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것, 그것을 푸시케라 하는데 이 근원적인 것에는 영어로 정확히 푸시케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소울이라고 번역합니다. 소울.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체를 푸시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푸시케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시케가 결국에 죽으면 목숨도 죽는 거예요. 목숨도 죽는 거예요. 자, 푸시케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어떤 요소인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는 어떤 것. 이게 사람의 생명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번역이 사람의 생명, 사람의 혼 생명 이것을 이게 부식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독생자였어요. 외아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온 이 땅의 유일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냐면 그 생명을 자기만, 아버지의 그 생명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산출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혼생명을 죽이고 혼생명을 부정해야 비로소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혼생명을 부정하고 이 혼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것은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생명, 인간적인 상태로 봤을 때 이렇게 나를 열렬히 지지할 때는 없었다. 그러면 이 열렬히 지지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자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 생명을 죽이고 싶겠어요? 27절을 보세요. 27절. 지금 내 푸시케가 괴로우니 무슨 말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이때 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33살에 죽고 싶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싸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최고의 지지가 열렬히 환호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내가 죽으러 왔으니까 기꺼이 나는 다 할렐루야 버리고 싶겠냐고요. 여러분이 그런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단체 나라를 만들었는데 죽기 살기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괜찮은 기업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다 그래 멋지게 그래도 뭐 기업 경영이나 그래도 자리 한 자리를 더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딱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되겠어요? 뒤에 앉아서 명예회장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장 해보고 싶지.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에만 말을 안 되니까 자기 아들 세우라는 거에 끝까지 아들 내 말을 잘 들을 거니까. 그런 마음, 주님,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이 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멸감과 침뱉음과 사람에게 비아냥거림 받은 것을 감내해내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분별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남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무시할까? 응? 교회 다닌다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식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물 생명은 씨앗의 형태로 보존되는데 이 씨앗의 형태로 보존된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옛날 이집트에 여왕이 죽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해놨어요. 이 여자 교황이 다할리아라는 꽃을 좋아했던 그래서 이 꽃을 안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달리아의 꽃에 어떤 것은 열매가 있었나 봐요. 뚜껑을 열자 이 꽃이 가루처럼 팍! 해서 왜 3000년 만에 뚜껑을 열어버려요. 그런데 하나의 씨앗이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스웨덴 과학자가 그것을 갖다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3000년 된 거예요. 수분이 0.00001%도 없어요. 그럼 이 씨앗이 죽은 거에 산 거예요? 3000년을 그렇게 그 공기도 없는 곳에 가서 어? 공기는 있었겠죠. 네. 그 뭡니까? 수분이 들어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3000년이 거기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내가 이것을 한번 심어보겠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심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할리아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다할리아예요. 과학자 이름이. 그 꽃을 심었더니 예쁜 꽃이 지금 복스러운 꽃이잖아요. 그 다할리아가 좀. 예, 복스러운 꽃이 꽃이 핀 거예요. 그게 나가지고. 3천년 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양 생활하고 착하게 살려고 너 예수 믿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영원히 사는 나라 거기에서 영생을 얻어서 살 텐데 그 생명을 우리한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결국에. 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오게 해서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그런 것이지 기적 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 나하고 똑같다 이말 똑같아. 그냥 나나 똑같이 오늘도 아웃다운 살아가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응 아웃다운 살아 똑같다 이말. 그러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될 어떤 면은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었다 깨어도 모를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의 영혼으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전달하려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에는 나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조금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한 번도 나를 반대한 적이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해왔지만 반대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나의 열렬한 지지를 통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만약에 이 열렬한 직위를 통하여 왕위에 등극하지 아니한다면 이들이 기대와 정반대에 가는 나를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할 것인가. 네가 하나님이라면 좀 너처럼 내려와 봐라.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조롱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예지력으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장차 되어질 일을 보면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그들이 베풀었는데 그들이 나를 모멸차게 싫어하고 심지어는 아닌데 잘못 알고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침을 뱉고 하는 상황까지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혼생명을 이때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되지 않는다면 죽어야 이 생명이 해방돼서 다른 사람이 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 전달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도 분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려면 분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너도 박사 나도 박사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박사가 아니라 나는 석사가 되는 거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서 결정적인 것, 혼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혼생명이 보존합니다. 혼생명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존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딱 죽게 되면은 그 사람 된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생명을 부정하는 일을 못한 사람은 죽어서 자기 생명이 부정이 됩니다. 잃어버려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딱 죽음과 동시에 자기의 주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은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불구덩이 속에 막 들어가는데 아 난 안 되는 거 나가고 싶은데 안 나와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와서 자기 눈을 파버리고 막 잘라버리고 아 난 안 하고 싶은 내 주권 나는 이렇게 나 그러지 마. 나 세상에 나 회장하고 살았어. 좀 그러지 마.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 혼생명을 잃어버린 그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다면 죽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기가 예수님의 고민처럼 어쩌면 내가 얘기하면요 복음 전하러 저도 가면요 소금을 뿌려버려. 그럼 내 마음에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양반아 당신 학벌 한번 조사해봐. 내가 당신보다 못 배운 게 뭐가 있어. 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 장학생은 나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죽음으로 이 혼생명을 죽음으로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혼생명을 부인하고 내려놓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지 않으나 너는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너의 주변의 모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자기 조건대로 행함이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 수치와 모멸의 장소에 있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이 생명이 바라야 돼서 너가 죽어서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너는 너 생명을 너만 갖고 있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귀히 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그 십자가의 현장도 있지만 그분을 진정 따르게 되면 부활의 또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 지금의 세상 사람이 주는 어떤 영광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영광 받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산 이 시기에 꼭 취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죽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버려짐을 받은 아니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은 결국에 숨겨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으면 같이 몰매받아 죽을 확률이 있는데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주님께서 그 생명이 다음 날까지 그를 죽이지 않아서 자연 수명까지 살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잘라 죽고 다 죽었는데 왜? 자기의 혼 생명을 먼저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이 땅의 생명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 생명을 죽어서 유지하기 원합니까? 지금 죽어야 돼요. 지금 내 성질대로 살았다가는 죽어서 남의 성질대로 내가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지금 내가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을 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왕노라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혼 생명을 오늘도 날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혼 생명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아니야. 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가 없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먼저 보냈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 온 생명 내 참 되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 내가 이 얻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 많이 했지만 내려놓을 거야 라는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자기 혼 생명을 부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 죽어서 자기 혼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온 생명을 내려놓으므로 이제 모든 일이 그 무릎에 꿇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온 생명을 내려놓고 이것을 조금 넘길 수만 있다면 우리 죽은 후에 영원한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정말 온 생명이 살아서 빛을 발하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주는 영광과 놀라운 열렬한 환호 속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인지라 우리 주님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혼 생명을 부정할 때 천국에서 엄청난 내 주권이 확립이 되고 이 혼 생명을 부정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남들도 구원 얻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그동안 내 성질과 내 자존심대로 내 명예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